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토머스 벤달 주한미 8군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통일할 준비 태세를 갖췄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으로 동맹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미 행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라는 정책 기조를 견지할 것이며 한미동맹이 북한 정권의 도발 억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 추진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달 주한미 8군 사령관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1월 8일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지금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북한 김정은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최종적으론 한반도를 통일할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준비태세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을 위해 복무하는 장병들의 삶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이 올해 들어 두 차례 핵실험과 24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것을 거론한 뒤 김정은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미국의 의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2주 전에 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한 미 상원 의원들은 미국 정부의 특성상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이번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설에서도 한미동맹을 지원해주는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며 미국도 한미동맹을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관해선 한국 정부는 건설 비용의 큰 부분을 부담하며 한미동맹이 견고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한강 북쪽 기지를 폐쇄하고 병력을 평택과 대구의 양대 허브로 집결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설이 완성되면 미군이 해외에 보유 중인 기지 가운데 최고의 기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첫 혼성 부대인 한미연합사단이 작년 6월 출범한 것을 한미동맹의 중요한 성과로 꼽고 한미연합사단은 한미 양국군의 강점을 조합한 부대로 어느 부대보다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이라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사이버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 5도 지역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회에는 학생과 교직원, 이북 5도 지역회의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는 한반도 정책 관련해서 김정은은 미치광이라고 비판했다가 김정은과의 북한 문제를 놓고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해 일관적이지 않은 발언 등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지 일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은 한국에게는 물론 미국에게도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바탕으로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